하겠습니다. 보시면은 8-2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으로 가시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으로 갔을 때 이렇게 이제 나온 것처럼 미리 한번 보고 할게요. while은 반면으로 쓴 거거든요. 애니멀의 behavior, 애니멀의 행동은 어떤 특징을 짓냐면은 sameness의 특징을 지고, 그러니까 애니멀과 sameness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애니멀은 sameness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라고 해석이 된 거고, 근데 인간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show 보여준다, 계속적인 change를 보여준다. 그냥 이거예요. 요약문은.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밑에 나온 거, 대부분의 애니멀들은 same way, 똑같은 행동 방식을 preserved 한다, same way, 이런 것도 있고요. preserve는 계속해서 보존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여기 들어가 있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행동을 계속해서 이제 하는데, 반면에 인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change를 추구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언제라도, 심지어 굉장히 짧은 기간에도. 우리가 지금 이거 이제 집으로 예시를 들잖아. 집이 한 20년, 30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 안에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바뀌어 나간다고 했었잖아, 인간은.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비교 요약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비교 요약. 요 문제로 가장 나올 게 많습니다. 네. 아니면은 주제 제목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요약문 그리고 이거에 플러스 주제나 제목 같은 문제 같은 것들로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볼게요. 뭐 인간의 특징, in pursuit of change, change 하는 인간의 성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적도 있고 보시면은 여기 뒷부분, 여기 뒤에는 있다가 하면 되고. 동물의 대부분의 역사 같은 경우는 무엇을 드러내냐면 여기 나오죠? sameness를 드러낸다고 similarity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항상 웬만하면 비슷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가 주어니까 여기서 지금 스위치까지 잠깐 보고 디스팅트는 눈에 띄게 똑같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둥지를 지었던 그 새가 will do it. 아마도 둥지를 어떤 식으로 똑같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짓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새가 어떤 새냐면은 옛날에 어제 1년 전 그리고 몇천 년 전, 심지어 몇천 년 전에 지었던 방식 그대로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do it라고 나오고 여긴 did it이라고 나왔잖아. 이거는 이제 예전 새들이니까 시제를 과거로 쓴 거고 아마도 이제 오늘날의 새도 계속 똑같이 똑같은 방식의 집 짓는 방식으로 지을 거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거 더 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더 웨이 다음에 하우 안 됐었잖아요. 예, 그거랑 같이 안 쓰잖아.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더 웨이 하우 안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두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one can be quite sure. 근데 이게 벌즈가 아마도 이 똑같은 방식을 지금부터 몇천 년간, from now, 지금부터 몇천 년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할 거라는 거를, 그건 꽤 사실인 것 같다라는 거지. 몇천 년 전에도 똑같았고, 아마 몇천 년 후에도 아마 똑같은 방식일 거라는 거지. 그래서 alter가 안 된다고 했잖아. alter가 변하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심지어 higher ape라고 나왔으니까 좀그 유인원들이죠. 그나마 이 지능으로 봤을 때 인간과 가장 가까운 유인원이라도 심지어 유인원이라도 모든 동물들은 sameness를 보여줘요. 뭐 하는 기간 동안? 정말 거대한 시간의 그 기간 동안. 그래서 기간이라고 나와가지고 span, term도 기간이거든. period, 기간. 베스트는 거대한이니까 지금 또 매시브 이런 거 나왔죠. 매시브, 휴지한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딱 중간에 들어가면 좋을 부분이 그러나가 들어가면 딱 좋죠. 왜냐하면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체인지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체인지가 전반적 특징이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발전이 계속해서 변해왔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전반적 특징, 일반적 특징은 항상 변했다라는 거. 항상 변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인간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캐릭터리스틱은 프로퍼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고 이제 특징이란 뜻이니까 어트리뷰트도 특징, 트레이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전반적으로는 항상 변화해 왔다. 오늘날 지어지는 인간의 집은 꽤나 다르다. 언제 지어졌던 것보다 한 거의 몇천 년 전에 지어졌던 거, 심지어는 한 그냥 몇, a few decades라고 나왔으니까 한 대략 20에서 30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20에서 30년 정도 전에 지었던 집과는 굉장히 꽤나 다르다. 집의 형태가 되게 달랐잖아. 옛날에 지은 아파트랑 지금 지은 아파트랑 되게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의 형태도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가 있냐면 지금부터 20년, 30년 후에 지어질 집이 아마도 되게 다를 거라는 걸. From one, 오늘날 지어지는 집과는 오늘 지어지는 집이에요. 원이 가리키는 건 집이기 때문에 오늘 지어지는 집과는 굉장히 different, 다를 거라는 거를 우리는 certain 할 수 있다는 거야. 확신할 수 있는 거지. 아니, 20년 전의 집과 지금의 집이 다르면 당연히 지금부터 20년 뒤의 집은 다르겠죠. 그거를 꽤나 확신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5번 문장 앞에 TS가 뭐냐라고 이제 들었네요. 문장 삽입. 여기 이거 체크. 왜냐면 여기 딱 문장 삽입 체크하기에 딱 좋잖아요. 여기 부분이. 왜냐면 사람은 다르다. 여기 이렇게 딱 이제 반전의 순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장 삽입 부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내용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항상 동물은 똑같고 인간은 항상 이제 다르더라라는 내용이고 인간은 항상 변한다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제가 서술형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번호만 조금 체크를 할 건데요. 인간은 다르다라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선은 인간은 체인지가 변화가 있다. 5번 문장 별표를 지을게요. 다음. 똑같다. 계속 갈 거다. 뭐 이렇게 딱 서술형으로 갈 만한 그런 것들은 딱히 없네요. 항상 똑같다. 애니멀은 똑같다. 그냥 이게 솔직히 똑같다. 이런 뉘앙스만 보시면 돼요. 애니멀은 똑같다. 아마 똑같이 할 거다. 뭐 몇천 년 전에 했던 그 애니멀이랑 똑같다. 아마도 이제 지금부터도 아마 미래도 똑같을 거다. 과거부터도 똑같았고 미래도 똑같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던가. 전반적으로 그런 게좀 많죠. 5번은 중요하고요. 4번? 중요치 않아요. 이거는 사실 비교 요약문으로 나와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주제 제목을 그냥 쓰시든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5번만 발표를 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3번 갈게요. 이거는 이제 앵커 상품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 내가 앵커상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문장 자체를 그냥 별표를 이렇게 쳐놓게요. 이렇게. 이거는 문장도 이따 골라주긴 할 건데 이건 무조건 나올 거예요. 8-3은 진짜 8강 중에서 그나마 나올 만한 것들을 조금 더 간다면 8강 진짜 좀 중요한 게 많아서 8강에 A도 별표를 하나 쳐놓고 8강에 1도 8강은 진짜 좀 중요한 게 많았어요. 오히려 8-2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이게 높고 8-3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별표 하나만 더 칠게요. 네, 이건 나올 거예요. 모든 학교가 8-3은 다 나왔어요. 정말. 앵커 상품은 진짜 많이 나왔고 앵커 상품의 역할이 앵커 상품은 팔려고 만드는 상품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너무 예쁘다.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앵커 상품 못 사니까 그 외에 다른 거라도 사야겠다. 라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앵커 상품은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게 이제 내용적으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서술형적인 것보다는 이거는, 요약형으로 좀 많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이제, 어쨌든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그 이제 외워두시고 하셔야 돼요. 이따가 요약하고 한 번만 다시 보고요. 여기부터 다시 보시면은 그 정신 물리학적 용어 중에서 하나가 있냐면은 프라다 스토어 매니저의 입에서 시작했나 봐. 그런 이제 정신 물리학적 단어가 용어죠. 근데 원래는 이제 이게 학기라는 뜻도 있고 기간이라는 뜻도 있긴 한데 여기선 용어로 쓴 거고 프라다 매장에서 시작을 했었던 그 매니저의 입에서부터 시작을 한 정신 물리학적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앵커라는 거다. 이게 이제 그 고가 명품 같은 거를 이제 거래할 때이 앵커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는. 근데 여기서 이제 하이가 하이 안 되는 거 알지? 하인리는 매우야. 하이가 비싼이고. 이런 거는 뭐, 이건 매우가 아니잖아. 매우 비싼이야. 인크레더블리가 매우기 때문에 매우 비싼.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라서 이제 형용사를 부사가 꾸며주는 이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는 이제 아티클. 아티클은 이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상품이 더 낫습니다. 상품이라고 만약에 갈 거면은 프로덕트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 비싼 상품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게 DP가 되어 있는,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DP가 되어 있는 거야? 우선 DP가 되어 있는 상품인데 이유는 사람들을 이거 매니퓰레이트 단어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요 동의어 같은 거다 쓰시고요. 이거를 컨트롤 하려고, 익스플로이 이용하려고, 매뉴버 이제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매니퓰레이트도 조종하다라는 뜻이니까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니까 밑에 있는 동의어까지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비자들을 맘대로 하려고, 매니퓰레이트 하려고, 그냥 맘대로 이렇게 조종하기 위해서 목적, 그래가지고 DP가 되어 있는 말도 안 되게 비싼 물건을 바로 앵커 상품이라고 한다 그러는 거죠. 제가 그 샤넬백 800만 원이라고 했죠. 800만 원 사기 힘들지만 사람들은 800그 앵커 상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가지고 싶어 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지. 이 앵커는요, 파이긴 파라. 이거 세일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즉, 할인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인을 한다라는 게 아니야. 팔긴 판다는 거야. 하지만 it's okay. 그러니까 팔긴 팔아요. 근데 이제 아무도 사가지 않더라도 뭐뭐 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이고요. 아무도 그것을 이 앵커 상품이죠. 앵커 상품을 아무도 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게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팔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팔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It's really there. 거기는 for contrast, 바로 대조 효과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바로 이 앵커 상품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약간 affordable 단어 중요해요. 이 비교 효과 때문에 다른 모든 상품은 상대적으로 좀싸 보이거든요. 내가 그랬잖아. 저 800만 원 백은 못 사지만 그래도 200만 원, 300만 원 백은 사야겠다. 그래도 가격은 싸니까 저거 정도는 내가 살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꼭 싼이라고 가셔야 돼요. 이걸 비싼이라고 가주시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상품은 싸 보이는 거야. 상대적으로 싸 보이잖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싼이라고 나온 거는 inexpensive, cheap해 보이는 거죠. 다음에 economical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것도 하나 써놔. reasonable도 하나 써놔. 합리적인이라는 뜻인 건데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리즈너블 꼭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상품은 상대적으로는 대조적으로 봤으니까 와 800만 원은 아니잖아. 상대적으로는 꽤싸 보여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싸게 보인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전략인 거지. 앵커 전략인 거야. 근데 이 앵커 전략이 That goes back to,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오고요. 파코 언더힐이라는 바로 이제, 우리는 왜 사는가라는 그 책의 저자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한 거긴 한데, 어쨌든 이제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이제 가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You sold one thing to the king. 네가 만약에 왕한테 하나를 팔았으면은, 하지만 아무도, 이그 이제 궁정이라고 했죠, 얘.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have two 뭘 사야 되는 거냐면은 have a lesser one이야. Have a lesser one은 조금 싼 거를 사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거보단 싼 거를 사야 된다, 중요치 않은 걸 사야 된다라고 이제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비교급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레이터를 살 수는 없죠. 야, 왕이 좋은 걸 샀으면 왕 밑에 있는 애들이 왕보다 더 좋은 거 사면 돼? 그거는 이제 반역이지. 왕보다 좋은 거 사면 어떡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제 윈도우에 그 이제 진열창이죠. 진열창에 500달러짜리 백이 만약에 있다라고, 이것도 앵커 상품인 거야. 앵커 상품이 만약에 500달러짜리 백이 있어. 근데 앤드 네가 들고 나오는 건 티셔츠일 거라는 거지. 이걸 못 사니까. 앵커 상품은 살 수는 없으니까 티셔츠라도 사가지고 대조 효과를 통해서. 대조 효과로, 야, 니네 구찌 티셔츠 아시죠? 구찌 티셔츠도 엄청 비싼 거 알지? 근데 상대적으로 구찌 백을 못 사니까 구찌 티셔츠라도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조 효과를 통해서 티셔츠라도 네가 가지고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왓을 있잖아. 문법적으로 많이 간다 그러면은 더띵 댓이라고 바꾸실 수 있고요. 이거 위드까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왓으로 갔을 때. 네가 함께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with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with 생략 불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갖고 나오는 건 티셔츠야. 앵커 상품은 못 사니까. 앵커 상품은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 대조 효과를 만들어내면 돼. 다른 거 팔면 돼. 저거는 못 사니까 딴거 사야겠다. 라는 앵커 상품의 특징적인 거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단어들 있죠.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단어였잖아, 얘들아. 이거를 지금 색깔 연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파란색이 단어잖아. 근데 지금 제가 매니퓰레이트가 목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매니퓰레이트 요 단어들 하나 보고, 다음, affordable. 이게 싼이라고 했잖아.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들이 싸 보인다고 그랬잖아. 싼. 싼을 외우면 비싼도 외우든가. 대충 하나씩 봐줘야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백은 못 들고 나오지만 티셔츠를 들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궁금하시면 보시고, 요약만 잠깐 보시면은, no matter how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아무리 뭐 일지라도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앵커 상품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아무리 비싸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든지 간에, 이 앵커 상품이에요는, 앵커 상품은 디스플레이, 이제 전시가 된다. 어떤 목적으로? Manipulating people이요.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전시가 되는 거다. 대조 효과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걸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조 효과를 통해서 다른 상품을 팔고자 하는 게 앵커 상품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A랑 8-1이랑 8-3은 진짜 중요해요. 이 중에서도 8-3은 한 번만 다시 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너네가 한국어로 서술형 쓰는 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요약, 제목, 요렇게 이제 좀 항상, 어법도 뭐, 어법도 봐주시면, 항상 어법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뭐. 요런 것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9-4 볼게요. 9-4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니기는 한데, 이거 별표 안 쳐줬다. 볼게요. 얘요, 2번 별표고요. 네. 5번은 별표 안돼 있는데 5번 별표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별표는 안칠 건데, 아, 별표 치자. 문법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3번도 칩시다. 나올 수 있는 거다 쳐준 거야. 이건 너무 짧아서 안친 거야. 나올 수 있는 건다 쳐준 거야. 지금 3번이랑 5번은 별표 안 쳐져 있는데 그거 외워. 다음 9-3 갈게요. 9-A 갈게요. 9-A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관련된 내용으로 잠깐 나오면서 땜 7시 반까지 한번 1차 수업하고 2차 수업하고 3차 수업 해가지고
약간 집중력을 올릴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의 성취와 기관의 성취를 연관을 지어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기관에도 성장을 했는지, 기관에 내가 보탬이 됐는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오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개인이 한 거를 왜 알아봐야 되냐면은 개개인이 성취한 것과 기관의 성취한 것의 그 이제 상황을 같은 거를 한 번씩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해가지고 진짜 성장을 했네?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선은 미래에 어디 부분에다가 조금 더 집중하면서 이 회사를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자의 그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좀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은 됐고, 제가 예시로 그 회사 같은 데에다가 벽에다가 붙여놓는다 그랬잖아. 박미진이가 뭐뭐를 했다. 이렇게 막 벽으로 붙여놓고 서로 막 박수 쳐주고 아 열심히 하셨네요. 이번 연도는 그렇게 하셨군요.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가 어떻게 했는데 그게 기관에도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이제 시각적 진술서를 가진다라는 건 시각적 진술서가 옆에 붙여놓은 거였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몇개 중요한 문장만 골라드릴게요. 이런 거, 뭐, 쿼터 뒤에 에브리니까 단수 취급하는 거는 체크 안 하고요. 매 쿼터마다, 그럼 이제 네 번인 거죠. 1년에 네 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스텝 멤버들이, 여기 이 회사예요, 그냥. 이 회사의 스텝 멤버들이 함께 다 같이 모인다. 여기 부분은 목적이고, 왜 모이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 모이냐면, 개개인 또는 팀의 목표를 검토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모여가지고, 너 이번 분기는 뭘 했니, 너는? 이번 분기 너는 뭘 이뤘니? 이런 거를 지금 서로서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이제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서로서로의 오브젝티브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의 목표야. 오브젝티브가 형용사로 하면 객관적인이란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명사로 쓴 거니까 목표로 쓴 거야. 원래는 목적어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목표로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은 talk about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what he or she is he has been doing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and 서로 얘기를 한다. 1번, 다음에 2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 각각의 성취가 도움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는지 뭐 하기 위해서 기간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야. 그럼 지금 여기서 옆에다가 써놔. 개인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영향력을 보겠다는 거야. 네가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한테도 지금 도움이 된 건가 안된 건가 그런 거를 지금 확인을 해본다 이거지. 서로서로 얘기해가면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목표가 나왔잖아요. aspiration이라고 이제 목표라고 나왔죠. 목표, aim, goal, 다음에 purpose, 목표, objective, 목표요. 그래서 기관의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같은 것들을 보려고 이제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스텝 멤버들이 체크마크를 하는 거야. next to, 뭐 옆에다가 하는 거냐면이 개개별의 목표와 그런 이제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어디에 지금 되어 있어? 벽에 붙여져 있어? 벽에 붙여져 있는 개인의 목표, 개인의 우선순위 같은 것들에다가 체크마크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요런 게 이게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도왔는지 기관이 본인의 기관의 목표에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각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에 대한 바로 그런 이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죠. 예, 개인의 목표나 우선순위 같은 거 옆에다가 체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선행사가 지금 여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실현을 하는 건 실현을 하는 건데, 목표와 우선순위를 실현한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봤을 때 여기를 부분을 이렇게 움직였다. 너무 멀리 보고 있었네. 기관
각각의 개별인들이, 개별의 사람들이죠. 개별의 사람들이 기관이 실현하고 싶어 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실현하고 싶어 하는 목표나 우선순위로 기관이 더 가깝게 가는 데 있어서 개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도왔는지, 도왔던, 이제 개개인들이 도운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위해서 도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거는 기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 기관의 목표와 기관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기관들의 그런 우선순위 옆에다가 체크마크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기관의 목표.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다가 체크마크를 이렇게 다 놓는 거야. 박미진. 이렇게 막. 뭐뭐뭐 이렇게 누구누구 뭐뭐뭐 그러니까 목표와 이 개개인의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결과가 개인 기관의 목표에도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박수도 치고 함성도 치고 막뭐 홀로 외침도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되게 떠들썩하게 해요. 그리고 이 시간이 거의 다 끝날 때쯤에 이제 바로 얘가 약간 좀 높은 애인가 봐. 익스큐티브 디렉터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 우리는 바로 이제 비주얼 스테이트먼트가 생긴 겁니다. 비주얼 스테이트먼트는 시각적 진술서가 생긴 거다. 지금 체크해놨죠? 바로 그 벽에다 붙여놓은 거. 그게 눈에 보이잖아. 시각적 진술서가 생긴 건 어바웃 뭐에 대해서요? 한 기관으로서 우리가 성취를 할수 있었던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성취를 할수 있었던 거. 기관으로서. 한 기관으로서 이게 바로 약간 주인의식을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삼성이라고 만약에 예시를 든다 그러면은 삼성은 저희 회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삼성에 그냥 다니는 것뿐이야. 근데 이제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점점 성장을 했다면 그건 좋은 거잖아. 내가 다니는 회사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가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인으로서 하나의 기관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취해왔던 것. 그게 바로 체크체크 표시한다고 했잖아. 내가 지금까지 성취해왔던 것. 새 관련된 시각적 진술서가 생겼잖아요. 옆에다가 제가 체크마크를 했으니까. 프로 체크마크를 옆에다가 해놨잖아요. 그 목표, 기관의 목표 옆에다가.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자. 예시야. 우리 영통 캠퍼스로 할게. 우리가 지금 영통 캠퍼스가 3천 명이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통 캠퍼스 3천 명 돌파. 목표. 이게 기관의 목표죠. 그리고 직원들 이름. A, B, C, 미진. 이게 목표야.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체크표를 만들어 놓는 거야. 요게 비주얼 스테이트먼트. 체크, 체크, 체크. 얘는 뭘 했다. 체크, 체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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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비주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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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이렇게. 이게 비주얼 스테이트먼트. 이건 기관의 목표. 이거는 개별의 성취. 개별 성취가 기관의 목표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됐는지 눈에 보여요. 미진이가 제일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알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얘는 다섯 개잖아. 아, 얘가 제일 많이 도움이 됐구나. 비주얼 스테이트먼트를 알 수가 있다. 이거 쌤 별표 문장 골라놓은 거 다시 한번 보내주긴 할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주얼 스테이트먼트의 장점도 있고 사실은. 장점이 또 있고, 또한 이제 또 이런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무엇까지 제공을 해주냐면, 이 기회를 제공해준대요. 근데 어떤 기회냐면은, 알아차리는 건데, 뭐와 뭐 사이예요? 지금 얘와 얘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각각의 개개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을 했던 아, 우리의 기관이 이랬으면 좋겠다, 성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항상 원했던 거,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과 우리가 진짜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그 사이의 갭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3천 명 돌파를 계속 못해. 그럼 이거 하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된 거야. 그 갭이 있는 거지. 아, 우리는 정말 개개별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3천 명이 돌파가 안 됐어. 그러니까 기관의 목표가 성취하지 못했어. 기관의 목표를 성취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 기관의 목표가 성취가 잘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두 가지의 갭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 그 기회가 생긴다라고 이제 가주시면 되는 거첫 번째고요. 다음에 또한 무엇을 또알수 있냐면은 we might need to 우리는 아마도 무엇이 필요할 수 있냐면 포커스 이제 우리 모든 에너지를 집중을 해야 돼요. 미래에 어떤 미래냐면은 to 여기서 이거 이 부분은 목적이에요. common vision은 공통된 목표일 거 아니야.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래에 우리 에너지를 어디이니까 어디에다가 쏟아야 하는지, 어디에다가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과 2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번을 알수 있는 기회고, 2번을 알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기관이 원하는 것과 개개인이 하고 있는 것 간의 갭이 있을 것만 알지. 그 갭을 알수 있는 기회가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미래에 어쨌든 이 우리 기관이 잘 돼야 되는 건데 이 기관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미래에다가 어디다가 쏟아야 될까? 미래에다가 우리는 AI에다가 쏟아야겠죠. 어쨌든 인공지능 아니면 그외 생명 분야 여러 가지 이제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어디에다가 힘을 쏟아야 되는지도 알수 있다 이러는 거죠. 이거는 비주얼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스가 의미하는 거는 비주얼 스테이트먼트라고 써놓자. 그 비주얼 스테이트먼트 벽에다 붙여놓은 게 이런 것도 볼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어디다가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옆에 있는 거 한번 보고 갈게요. 인디비주얼 또는 팀의 골 목표를 리뷰하는 거, 팀 또는 개개인의 목표를 리뷰를 하는 거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냐면은 우선 알수 있게 해준다. 그들이 그들의 에너지를 미래에다가 그들의 공통된 그 이제 목표죠, 비전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의 에너지를 미래에는 어디다가 쏟아야 하는지를 알수 있는 기회, 찬스를 꾸미고 있어요. 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지. 체크표를 보고 나서, 여긴 안 되겠다. 여기 말고 다른 데다 우리가 투자를 하자. 우리 회사는 여기다가 계속하면은 미래에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체크표를 보고, 이러면 되겠군. 라고 이제 알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어디다가 집중을 할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표를 하나만 쳐놓고 이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별표 문장 골라드려야죠. 6번 별표 하나 쳐놓고요. 이 시각적 이거 있죠. 비주얼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게 되는 거다. 이거 이 비주얼 스테이트먼트가 가리키는 게 뭐냐라는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보시면 될것 같아요. 3번도 별표는 하나 해주세요.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거는 요 정도? 이건 체크 안 하고 할게요. 6번이랑 3번이랑 5번도 쳐, 그냥. 네. 됐어. 2번? 아니야. 2번은 아니야. 갈게요. 다음, 9-1번이요. 얼굴을 인지하는 인간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랬어요. 오늘 9-까지만 우선은 하고 나서, 야, 이거 도미노 효과 제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더라. 도미노 효과 많이 나와요. 다음에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거 되게 많이 나오고요. 이거 그나마 좀안 나와요. 9-1은 좀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뭐, 나오기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잘안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생각보다 인간을
인지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인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이제 인간은 그런 식으로 좀 뛰어난 능력이 가지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장사 같은 걸 한다고 한다거나 막 이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얘가 나한테 잘해줬던지 아니면 나한테 되게 못했던지를 바로바로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 인간은 상호적으로 교류를 하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래서 이런 능력이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좋아. 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좋은 편이다라고 이제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마지막 문장 미리 별표쳐. 8번 별표. 7번. 밑에가, 이 밑에 부분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그냥 이건 실험 한번 해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 최고라는 거 정도고, 7번, 8번, 9번을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번, 안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별, 그 서수형까지 나올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 이따가 한 번씩 보면서 갈게요. 인간은 굉장히 엄청난 큰 능력을 갖고 있어. 이제 목소리, 그림, 얼굴 이런 것들의 인지의 능력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뭐를 할 때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노부한 건지, 그러니까 신기한 건지, 최근의 것인지, 그러니까 뉴한 건지, 아니면 예전에 경험을 했던 건지, 이런 것들을 이거 저 경험을 했던 건지, 아니면 촉각적 감각, 뭐 냄새, 맛, 소리, 그리고 이제 보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여러 가지 모든 이런 인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헤맬 때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봤다가 이거 봤다가 냄새도 막 여러 가지 맡았다. 이거 내가 아는 냄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헤맬 때, 이거는 새로운 거다. 이거는 예전에 경험했던 거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헤맬 때, 우리는 리틀 트러블이라고 꼭 봐주셔야 돼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을 할거 아니야. 트러블 ING라고 가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텔이 중요한 거는 구분하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말하다가 아니라는 점. 디스팅기시 구별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두 개를 딱 구별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던 건지 안 봤던 건지야. 이 더투가 의미하는 거 뭐라고요? 지금 써놨죠? 여기 지금 밑에. 이게 노브란 건지 아니면 예전에 봤던 건지 두 개를 텔 어파트 구분하는 데는, 잠깐 들어오세요. 잠깐 들어. 받았어? 그 책까지 다 받았어? 대강의실에 가서? 그거까지 받아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두 개를 이제 노브한 것과 프리비어슬리 예전에 경험을 했던 것, 그두 가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 안 걸려? 어려워하지 않아. 사람은 이걸 봤던 사람인지 안 봤던 사람인지까지 다 보고, 이게 냄새가 맡은 냄새인지 아닌 냄새인지도 다 안다니까? 인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대로 받아들여 그냥. 그래서 이거 노브란 건지 아니면 프리비어슬리, 이거 중요해요. 프리비어슬리 예전에 경험을 했던 건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열심히 헤맬 때, 그렇게 이제 일련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막 지나다닐 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눈에 띄게 한 실험이 있었거든요. 이 실험에서는 이제 그만 개의 픽처를 5초씩, 각각 5초씩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틀 뒤에 만 개를 보여주는데, 이 이제 참가자들이죠. 참가자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8,300개를 정확하게 봤어요. 이게 정확하게 찍은 거죠. 엄청나죠. 만 개를 보여줬는데 8,300개를 봤으니까 정확도가 엄청난 거야. 아니, 그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도 지금까지 이렇게 얼굴 인지 능력을 수행할 수는 없다. 누구만큼? 아니, 인간 애가 할수 있을 만큼. can 다음에 perform, 여기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can 뒤에. perform face recognition이요. 얼굴 인지를 인간 아이가 할수 있는 것만큼 컴퓨터 프로그램도 따라오지를 못했어. 인간이 독보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독보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간이 정말 독보적으로 인간 그 인지 능력이 진짜 뛰어난 거야. 그럼 대체 왜 인지 능력이 뛰어나냐 이거야. 이게 중요하잖아. 그 지금 그러면 앞부분은 1번부터 5번 정도까지를 어떻게 봐주시면 되냐면은, 인간은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뛰어남이 1번에서 5번인 거고, 6, 7번에서 8번이 이유예요. 왜 그렇게 뛰어난지에 대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서로 계속해서 호의적 행위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주고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을 인지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지를 하기 시작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니네 생각 한번 해봐. 강아지 같은 것들은 걔네들 인지하는 줄 알아? 잘 몰라. 인지, 야, 강아지는요, 나한테 먹이, 그런 애들 있잖아. 먹이만 주면은 그냥 막 7렐레, 8렐레 따라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잘 기억을 못해요. 강아지나 뭐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근데 인간은 나한테 잘했던 애인지 못했던 애인지 다 기억하거든.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 왜냐?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few species라고 했으니까 별로 몇안 되는. 몇안 되는 종 중에 하나다. 근데 이 종은 여기서 후즈가 들어가 있는 거잘 보시고, 이 종에 상관없는 멤버들끼리 익스체인지 교환하는 거야. 서로의 호의를, 굿윌 나오죠. 호의, 좋은 마음이야. 좋은 마음을 서로 공유를 한다. 예를 들어서 서로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계약에 이제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직을 형성한다거나, 동아리 같은 거, 동아리 아니면 그거 말고도 동호회, 그 무슨 뭐 우리 마을 주민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참여를 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너랑 나랑 약속을 해서 사회적 계약을 한다거나, 야, 집 매매 계약 같은 거 있죠. 집을 매매 계약한다거나, 가게를 매매 계약하는 건 인간밖에 없죠. 사회적인 교류를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모르는 관계 없는 사람들끼리 한단 말이야. 서로 교환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교류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7번 문장은 여기다 쓰시면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회 계약 참여하는 거지. 사회 계약을 사람들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만약에 있잖아, 우리가 근데 얼굴이나 목소리나 이름 같은 것들을 뭐할수 없다면, 인지를 할수 없다면, 우리는 뭘할수 없을 거냐면은, 텔은 또 구별하다야. 우리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무엇을 못할 거냐면, not recall. would not be able to, 여기 지금 넣어놓은 거 보이시죠? 아마도 무엇을 기억을 못할 거냐면, 우리들에게 공정하게 잘해준 사람과 나한테 못했던 사람을 기억을 못할 수 있는 거죠. 얼굴을 기억 못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이게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했을 때 따라서 이제 레시프로시티 상호관계인 건데, 어떤 상호관계냐면 이런 거야. 야, 오늘 내가 너한테 내 음식을 나눠줬으니까 너는 당장 내일 신세 갚아. 이거 좋은 거라고 안 줘요 그랬어. 이거 안 좋은 거라니까. 야, 가끔씩 아는 사람도 있으면 좀 빌리기도 하고, 당장 내가 먹을 게 없고, 이제 하니까 좀 오늘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돈 들어오면 해줄게. 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지? 지금 나 오늘 했으니까 내일 당장 갚아. 이거는 좋지 않은 거라니까? 이거는 절대로 뭐가 될수 없다. 이러한, 여기 지금 이게 동격이니까 예꿈은 이러한 상호관계는 강화가 될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좋지 않다.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도 역시나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쁘게 행동을 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할 테니까 당장 내일 갚아라는 그런 식의 상호관계는 절대로 이 부분 진짜 중요해. 레인포스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정말 많이 변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 뒷부분 이 부분은 꼭 기억하나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이 사회 계약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얼굴 인지 능력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기억, 인식을 한다라는 거. 이거를 다시 바꾸면, 이 가정법인데, 이거를 한글로 쓸 자리가 하나도 없냐? 와, 씨. 이거 쓸 자리 요 밑에다가 좀 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뭐 없다면이라고 해석하는 거랑, 만약에 이렇게 할수 없다면,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를, 이게 가정법이니까,
이거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 우리는 이거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있어서 누가 속이고 누가 공정했는지 기억함. 이게 직설법이에요. 이걸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돼요. 우리는 인지를 할수 있어. 그래서 누가 속이고 누가 공정했는지를 기억해. 모르는 관련이 없는 애들끼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이 없는 구성원들끼리 이런 사회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이렇게 호의적 행위를 이제 믿고 하는 거거든.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매일매일 사람의 얼굴을 까먹어. 그러면은 거래가 안 돼. 맨날 맨날 까먹는데 어떡해. 근데 이제 믿음으로 서로 이제 믿고 나 얼굴을 기억하거든. 얼굴을 기억하니까 서로 거래가 가능한 거야. 쿨 거래가 가능한 거지 뭐. 인지를 할수 있어서. 그래서 누가 속이고 누가 공정했는지를 기억하고 플러스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거래도 가능한 거죠. 기억을 하니까. 기억을 하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뭐 당장 이렇게 갚을 필요 없어. 만약에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회적 상호관계는 좋지가 않지. 어떻게 사회적 상호관계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강화가 되냐? 너 이런 애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돈을 빌렸다고 생각해봐. 돈 빌렸는데 당장 내일 갚으래. 그런 애랑 어떻게 친해지냐? 사회 관계가 어떻게 강화가 되냐? 나 믿고 해줘야지. 나좀 믿어줘. 내가 진짜 돈 들어오면 해줄게. 그러니까 기다려줘야지. 그래야지 사회적인 상호관계가 강화가 되지. 우리는 얼굴을 인지하니까. 얘가 누군지 아니까. 내 친구가 누군지도 아니까. 내 친구니까 빌려줬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뒤에, 밑에 거세 개. 늘꼭 하나 기억하시고, 지금 여기 나왔던 요 부분. 요거 이두 개가 의미하는 거 봤던 것과 새로운 것그두 개를 구분하는데 어려워한다 안 한다 구분하는데 어려워하지 않는다 리틀이조가 있으니까 이거 어가 들어가면 안돼 그냥 리틀이야 이렇게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디 쪽으로 보면 될것 같냐면 밑에 거 이거라도 잠깐 볼까? 이거는 지금 얘를 넣은 거라서 얘는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최근에 들어간 거거든요. 상호적인 사회 관계 같은 경우는 could mostly likely be weakened. 떨어질 수도 있다. 뭐가 없으면? 인간의 능력이 없으면 뭘할수 있는? 얼굴과 목소리와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인간의 슈퍼 탤런트가 없으면 상호적인 사회적 관계 같은 거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간 거죠. 이건 좀 변형을 좀한 거지. 약간 변형이 들어간 거야, 지금. 인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적인 사회 관계가 강화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 믿고, 얼굴을 기억하니까. 믿고 빌려주고. 믿고 계약하고. 나 얼굴, 네 얼굴 알거든. 이런 식으로. 다음에 뭐 이런 것도. Amazing Competence. Competence가 능력이잖아. 같이 보면서 봐 해서 쌤 이거 보내줄 테니까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한 능력 인간의 근데 뭐 뒤에 있는 서로 간에 이제 호의를 교환하는 호의 교환 호의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엄청난 능력 이렇게 가든가 인간의 또 엄청난 능력 뭐를 할수 있는 다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다음에 인간의 인지 능력과 상호적인 사후관계 인지 능력과 사회적 상호관계. 이렇게 이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위에 것도 볼게요. 인간은 거대한 능력,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바로 디스팅기시 할수 있는 뭐와 뭐를요? 새로운 것과 예전에 경험한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Because, 왜냐하면 인간은 레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드문이라고 해서 그러잖아요. 드문 종이거든. 어떤 종이냐면은 바로 관계되지 않는 사람과 호의를 교환하는 몇안 되는 종이거든. 호의를 여기서 이제 호의가 들어갔죠. 체크할게요. 호의 디스팅기시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호의를
별로 친하지 않은 애들끼리 이렇게 서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것도 볼게요. 우리의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얘 꾸민 거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그럼 지금 distinguish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지금 빈칸 빠졌던 거 조금 체크를 미리 해줄게요. identity, support 하고 볼게요. 보시면은 어떤 능력이냐면은 얼굴, 목소리, 그림 같은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은 강화가 된대. 무엇을 강화시키냐면은 바로 상호성을 사회적인 거래에 있어서 상호성을 올려주는 거지. 이거 맞아. 이것도 맞아. 그럼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 몇 개만 조금 더 한 번만 더 칠게. 얘 약간 변형이 돼서 좋은 것 같아. 상호적 사회관계에 있어서 얼굴의 인지 능력은 우리의 이런 이제 상호성을 올려주더라라는 거 이거 하나랑 다음에 아까 또 하나 치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이거 이것도 변형이 좀 잘 된 것 같아. 상호성의 사회적 관계 같은 경우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좀 떨어질 수도 없다. 떨어질 수도 있다. 뭐가 없다면이라고 지금 딱 정확하게 들어가 있잖아. 여기 부분에. 없다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여기 없다면. 인간의 능력이 없으면, 그 인지 능력이 없으면은 서로적인 상호관계는 좀 약화가 되겠죠. 상호관계가 좋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됐죠? 다음에 마지막 것도 볼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얼굴이나 목소리 같은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은 지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올려주는 것 같다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끼리 호의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야? 더 플러스 명사로, 그치?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호의를 베푸는 이런 행위인 거예요. 프랙티스 행위라고 해석한 거야. 그럼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호의를 왔다 갔다 교환을 하는 그 행위를 지지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의 능력은.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는 거. 인간의 인지 능력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호의를 베풀고 서로 교환하는 그 행위를 지지해주는 것 같다.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파. 다음. 여기까지죠? 9까지는 하기로 했죠? 9까지는 마무리할 거야. 이거 그 백설공주 얘기하면서 내가 말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는 미리 이런 거를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성호연 원장님, 팀장, 미진. 사이 안 좋아. 원장이 알아봐. 뭐지? 하고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팀장 위도, 만약에 이제 팀장 위에 인사팀이라고 가볼게요. 아니다. 이렇게 가. 뭐지? 하고 이제 알아보고 싶은 거야. 이때 요 팀장한테는 물어볼 수 없거든요. 미진이한테도 물어볼 수 없어요. 그러면 미진이 밑에 있는 후배들 얘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그러면 미진이는 후배에게 존경, 신뢰를 얻어야 평판이 좋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때 수업했던 거랑 동일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까지 써야지. 그래서 송호영 원장님이 밑에 팀장이고 이게 지금 계급체계잖아요. 얘기를 계급체계로 만약에 봤을 때 미진이도 후배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팀장과 미진이가 사이가 안 좋으면은 원장님이 알아보고 싶은데 이 각각의 개별한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미진이의 동료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죠.
이 사람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물론 팀장급의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 후배에게도, 에게 도라고 좀 쓸게. 에게도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평판이 좋아지겠죠. 물어볼 수 있잖아. 야, 왜 박미진이랑 팀장이 왜 싸우는 거야? 박미진이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이제 이거는 후배와 동료들이 박미진에 대한 평판을 말해줄 테니까, 이게 바로 직장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직장 내에서도 그 밑에 있는 후배들의 평판을 좋게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우리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사한테만 싸바싸바 하는 거, 싸바싸바, 좋지 않아요. 온니 상사한테만 싸바싸바 하는 거는 낯굿이에요. 후배들한테도 잘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이게 많이 나와요, 근데. 진짜 많이 나와요. 9-2는 내용이 쉬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 주제랑 요지는 이따 나랑 같이 읽어보면서 내가 이제 단어 같은 거 체크를 해줄게. 쌤, 이거 뭐지? 필기본 다시 줄 테니까 너무, 한번 다시 보면 되잖아. 필기본 이거 보내줄게. 네, 뭐, 두알프. 예, 얘들은 뭐, 지금 나와 있는 거로 어떤 애들이었냐면은 바로 이제 스노우 화이트를 고아줬죠. 스노우 화이트가 좀 좋지 않을 때, 힘들 때. 그럼 이거를 스노우 화이트를 본인이라고 만약에 하면은 드와이프가 후배예요. 후배 또는 동료. 그러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힘들 때잖아. 지금 이게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본인이 힘들 때 직장 내에서 그때 후배와 동료가 도와주잖아. 내가 아까 말했던 그대로.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 백설공주 예시를 썼느냐를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 후배나 동료들이 스노우 화이트를 도와줬죠. 힘들 때. 그리고 이제 it wasn't. 그거는 이때 강조구문이고, 그거는 그녀의 예쁜 얼굴 때문이 아니었어. 그럼 뭐였냐면은 바로 예쁜 얼굴이 그 충성심을 얻은 건 아니었어. 그럼 but 뭔데? 바로 it was 뭐였다? 그녀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로열티를 얻어낸 거죠. 로열티와 로열티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로열티는 왕족이고, 러열티는 충성심이에요. 충성심을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얻어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뢰를 얻어낸 거는 예쁜 얼굴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서 그래서 신뢰를 얻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얻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She didn't crown.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백설공주가 투덜대지. 야, 니네 생각해봐. 직장에 투덜대는 애만 있어. 투덜대면 얼마나 짜증나니? 옆에서 계속 투덜만 돼. 일은 안 하고 막, 아, 진짜 짜증나, 짜증나.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짜증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백설공주는 절대로 투덜거리지도 않고요. 이제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일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이제 하우스키퍼의 일에 대해서. 이분도 걔는 이제 그 공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치어풀리하게, 활기차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만든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인디스펜서블 하게 만든 거야. 없어서 안 되는 사람. 이게 바로 이게 본인이라고 생각하랬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나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너의 연봉이 올라갈 거고, 너의 회사 내에서 평판이 올라갈 거란 말이야. 열심히 하는 거지. 불평하지도 않고, 투덜거리지도 않고. 이거 다 회사라고 생각해. 회사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없어서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스스로가. 그러면은 이게 바로 대리즈. 대시 바로 이제 1번에서 4번 문장에서의 백설공주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다? 네가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야. 바로 직장에서 네가 해야 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의미하는 바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 긍정적이어야 된다. 중요한 멤버가 되어야 한다. 누구들 간에? 직장에서 그 직장 친구들, 그 직장 동료들이죠. 직장 동료들 간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제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절대로 실수하지 말래. 무슨 실수를 하지 말라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데 어떤 생각인 건데? 요게 이제 대 동격대시예요. 안 써져 있네. 이 동격대시라서 요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
높은 사람만이, 오직 높은 사람만이 너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오직 높은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는 거? 의미 없다 이거죠.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말아라. 그러면서 이게 주제가 나오죠. 7번은 미리 발표 칠게요. 동료들의 리스펙트를 얻는 거, 심지어 동료, 니보다 어떤 동료? 이 컴퍼니 하이어라키에서 이제 회사의 직급에서 더 낮은 후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심지어 후배들이더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동료들의 리스펙트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Worthwhile, 다른 단어로도 다쓸수 있죠. 이거 반이어고요. 반이어야 반이어. 굉장히 중요하다. Worthwhile, 이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이게 되게 이제 7번 문장 중요하게 들어간 거고,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넣을 수가 있고, 아 예를 들어서 네가 만약에 if you were having difficulty, 네가 만약에 너의 immediate boss, 그러니까 이제 바로 직속 상관이랑 네가 별로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인사과 매니저라던가 아니면 그더 위의 보스, 더위 보스가 아마도 will often 종종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은,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지. 그때 피어 서포트가 바로 피어의 리스펙트죠. 피어의 리스펙트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위치를 구해주는데 너의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어려운 상황을 구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박미진 그러네. 아니에요. 박미진 괜찮은데 그냥 둘이 너무 좀 트러블이 있나 봐요.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건 옆에 사람들이 말을 잘해줘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피어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별표 문장 미리 고를게요. 9번도 별표 치고요. 7번 별표 치세요. 그냥. 이거는 이제 컬셀프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지금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2번. 아, 이건 좀 중요한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6번도 칠게요. 6번 안 칠려고 그랬는데 6번 쳐야 될것 같아. 됐어. 요 정도만. 2번. 6번, 7번, 9번 정도 치고요. 읽어보면서 가보죠. To emphasize는 강조하려고 이제 한 거거든요. 무엇의 중요성이요? 이제 직장에서 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갔네요, 여기서는. 마음을 얻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글 맞네요. 다음에 옆에 있는 다음에 이것도 It is important, 굉장히 중요하다. To 부정사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Be respected.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읽어보면서 가야 되긴 해. 뭐 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은 존경을 받는 게 중요하다. 다른 이제 직장에서 No matter 뭐 하더라도 No matter what position they are in이요. 그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든 안 있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포지션에 있든 어쨌든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 너의 그 동료들한테서 리스펙트를 받기 위해서는 너는 꼭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 일 열심히 워크 하드 해야 된다. 다음에 네 스스로를 그들에게 필수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네가 없으면 안 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걔 있었으면 좋은데 걔가 있어야 돼라는 식의 뉘앙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또 무엇의 중요성? 바로 이제 너의 피어들로부터 리스펙트를 얻는 것의 중요성. 이런 식으로 주제로 가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네 직장에서 피어들의 이제 리스펙트를 얻는 것의 중요성. 또 나왔죠? 계속 읽어나가. 다음에, 직장인, 동료들의 리스펙트와 지지를 획득하는 것의 중요성. 계속 똑같은 말 하죠? 직장에서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의 중요성. 또 중요성. significant 중요성. 뭐 하는 거냐면 동료들의 이스팀도 존경이거든요. 동료들의 존경을 얻어내는 것의 중요성. 이 단어의 문제야, 얘들아. 존경, 존경. 다음에 그리고 이제
휘슬은 휘파람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네가 일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win allies. allies는 동맹이거든요. 동맹국, 동맹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맹국이 이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네가 열심히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동맹국이 이긴다, 동맹을 이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너뭐 do your job, 너의 열심히 해라, 좋은 태도로. 그리고 얻어라. 이게 지금 봐봐. 동사해라, 동사해라 이렇게 갈수 있잖아. 좋은 태도로 열심히 일하고 동료들의 신뢰를 얻어라라고 갈수 있죠. 신뢰를 얻어라라고 가야 되는 거니까 됐고요. 9-3 하고 싶은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힘들어? 3까지 마무리해도 돼? 아니면 쌤 잠깐 쉬었다 할까요? 혹시 있으시면 바로 말해보세요. 그냥 해요. 괜찮대. 나 3까지만 할게. 괜찮지? 혹시 아 선생님 진짜 올려 이길 것 같다고 하면은 그냥 해. 그냥 잠깐 쉴수 있어요. 쉬어요가 지금 2명이고요. 그냥 하자는 사람이 한 명이 지금 했어요. 잠깐 쉴까요? 제발이에요. 제발 쉬어달래요. 제발 나왔으니까 지금 쉬어야 돼요. 지금 씨 많이 남았냐? 우리 지금 10에 4개. 11에 4개. 12에 4개. 1909, 7개. 오늘 지금 9에 하나. 그럼 몇 개야? 4, 12, 13. 20개 남았어. 많긴 하다. 그니까, 많아. 많긴 많아요. 여기까지만 끝내자. 이거까지만. 쌤, 어차피 여기까지만 할 거야. 오늘 적어도 여기까지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끝낼 것 같긴 한데. 니들이 힘들지만 않으면 난 여기까지 솔직히 하고 싶어. 가볼게요. 이거만 할게. 이거만 할게. 힘내. 도미노 효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거 도미노는 도미노 그려놓고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도미노, 도미노, 도미노 이렇게 하고 도미노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어쨌든 도미노는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첫 번째 거를 쓰러뜨리기만 하면은 얘는 그냥 이게 넘겨지는 거잖아. 얘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잘 정해두고 첫 번째 이거 이제 원리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도미노만 딱 쓰러뜨리면은 뒤에 거는 연쇄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성공을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거를 성공하는 사람들은 도미노 효과를 굉장히 잘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거 보면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까 약간 좀 그런데 이것만 마무리할게. 좀만 참아. 5분이면 끝나. 터플링 도미노 하는 거는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거는 꽤나 단순한 일이에요. 단순한 심플 플레인이라고는 그 소피스티케이티드 안 되고요. 단순한 일입니다. You line them up. 그런 거를 이제 네가 우선은 이제 줄그 도미노로 줄을 세우고 다음에 첫 번째 거를 쓰러뜨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도미노만 봤을 때는 그렇긴 한데 도 들어가야 되는 단어고요.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약간 복잡하다는 거죠. 지금 이거 지금 요거 체크돼 있는 거 보이시죠? 복잡해요. 쉽지 않아요. 도미노 효과라는 게 실생활에서는 실생활에 적용을 해봤을 때 왜냐면은 문제는 이제 뭐냐면 삶이라는 거는 절대로 뭔가를 우리를 위해서 줄이 서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면 이게 되고 이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 삶이라는 건 다음에 또 그리고 삶은 항상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무엇을 말해주지 않냐면 1번을 해주지도 않고 2번 해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가 어디부터 시작하면 이게 짜르르 넘어가는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요 밑줄 쳐진 거를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거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를 쓰러뜨리면 뒤에 거가 다 연쇄작용으로 잘돼 있지. 성공한 사람들은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리드 도미노가 제일 선두 도미노잖아요. 선두 도미노를 찾고
그 선두 도미노를 이 시 선두 도미노예요. 선두 도미노가 이것도 둘다 똑같아요. 선두 도미노가 떨어질 때, 딱 이렇게 이제 쓰러뜨릴 때까지 선두 도미노를 딱 철썩 때리면 그 뒤에 있는 도미노는 다 쓰러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두 도미노를 찾고 우선 순위를 세운 다음에 줄을 세워야겠죠. 우선 순위를 이제 줄을 이렇게 세우고 이거를 떨어뜨리면 뒤에 건다 쓰러뜨리니까.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공한 사람들은 이거를 맨날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러한 계식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이 접근 방식이죠? 이러한 식으로 접근을 하는 이런 방식이 어떻게 지금 효과가 있는 걸까라고 이제 내용으로 나왔어. 왜냐면은 말도 안 되는 성공은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말도 안 되는 성공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라고 나왔잖아요. 즉, simultaneous가 아니라 sequential하게 이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동시에 성공!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공해서 커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 8번 별표 쳐놓을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봐. 이 도미노가 빵! 하면 이게 한꺼번에 없어져? 아니죠. 하나씩. 이렇게 되는 거죠. 성공이라는 거는 동시에 팍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시퀀셜하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아, 니네 그냥 쉽게 생각을 해도 어떤 무슨 그 연예 기획사든 삼성전자든 어떤 이제 굉장히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처음부터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딨어. 성장을 해가지고 점점 더 커지는 거지, 기업이. 이게, 그러니까 동시에 성공이 일어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리니어도 되게 중요하죠. 서큘러가 아니라, 서큘러는 이렇게 원이거든요. 리니어는 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얘 끝나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려놓을게요. 선형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야. 이게 지금 리니어로 시작했던 게 이게 주어져. become 어떻게 되는 거야?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커지는 거야. 다 성공을 하는 거고 뒤에 거로 깔아놓은 게다 성공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기하급수적 리니얼 시퀀셜하게 시작했던 거 시리얼 컨세큐티브 연속적으로 시작하는 거 연속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되게 단어 중요해요. simultaneous는 동시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되는 거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 you do the right thing. 너는 우선은 저 옳은 일을 한번 하고 나면은 너도 다음 것도 또 옳은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점점 더 쌓이다 보면은 성공의 말도 안 되는 기하학적인 가능성이 언리시 되는 거죠. 그냥 풀어지는 거지. 와 하고 이제 봇물 터지듯이 그냥 성공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커지다니까 이게 커지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위큰드 안 되겠죠. 성공의 가능성이 제한이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그 성공의 가능성이 쌓이다 보면은 점점 더 성공의 가능성은 커지죠. 네. 이거 성공, 조그만한 거 성공 점점 커지는 거죠. 가수로 생각해도 똑같아. 앨범이 1집 앨범, 2집 앨범, 3집을 점점 더 성공을 하면서 대형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성공의 가능성도 역시나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게 커지니까. 그래서 이 도미노 효과를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네 직장이라든가 너 사업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더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역시나 이런 것들은 물론 큰 그림으로도 봐주시지만 또한 이제 무엇에도 적용이 되냐면은 되게 작은 순간에, 매 하루하루의 작은 순간에도 영향이 끼쳐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네가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다음에 뭘 할까라고 결정하려고 하는, 이거 한 다음에 뭐 하지? 이거 다음에 뭐 하지? 예를 들어서, 니네 우리 시험 공부할 때도, 오늘 이거 끝나고, 이거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순간 하나에서도 이 도미노 효과는 적용이 된다 이거죠. 사업에서도 도미노 효과는 적용이 되지만 하루의 작은 일에서도 도미노 효과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하루의 작은 일에도 뭘 할까라는 그런 거에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별표는 이 부분이 이론적 도미노고요.
이건 쉽다고 그랬어. 근데 실제 도미노 이론을 모든 사람들이 알면은 다 성공했겠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건 아니잖아. 이 도미노를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도미노 효과를 잘 써먹는 건데, 이건 실제 도미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도미노 효과를 이용하는 거는 좀 어려워. 어려움, 쉬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도미노 효과를 이용 잘한다는 거야. 그럼 포인트가 이거야. 성공한 사람들이 도미노 효과를 이용을 잘한다는 건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도미노 효과를 잘 이용을 해야 돼. 다시 바꿔서 생각하라고. 성공을 하고 싶으면 도미노 효과를 잘 써야 돼.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 다음에 뭘 할까? 그 다음에 이거 해가지고 사업체를 올려야지. 더 성장시켜야지. 알고 있다고. 잘한다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거지. 왜냐?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더 성공을 더 크게 하는 거니까.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단어는 꼭 지금 파란색 단어로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이거는 아실 테니까 이제 하지는 않을 건데 여기 있죠.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해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잖아, 성공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공이라는 거는 순차적으로 serial, consecutive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선형으로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지오메트릭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리고 요 문장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바로 도미노 효과야. 시간이 지날수록 도미노도 점점 더 커져서 다 쓰러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있어서 성공의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지금. 커진다라는 뉘앙스로 가주시면 되는 거. 리니어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거 하일리는 매우라고 했으니까 매우 성공한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형용사를 꾸미는 형태로 간 거고. 다음 6번 별표 쳐두세요. 이거 많이 나온다 그랬어? 네, 이것도 해야 돼요. 별표 많이 쳤네요. 5개 별표 지금 쳤고요. 6번, 8번, 9번, 11번, 12번 이렇게 쳤어요. 이 문장은 꼭 한번 다시 빈칸 1 다시 한번 넣어봐야 돼. 내가 그 미니북으로 하라고 그랬죠? 네, 별표 문장은 제가 이거 검사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그 별표 문장 골라가지고 다시 풀어보는 거 있잖아요.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잘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 Extraordinary result.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큰 결과를 얻고 싶으면 너는 꼭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도미노 효과를 네 인생에서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지 성공을 하는 거거든. Which means, 그건 뭐니 하는 거냐면은 너가 꼭 line up your priority, 너의 우선순위를 이제 줄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do them. sequentially 하게 진행을 해야 돼. 연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 팡! 터뜨리고 이거 다 이제 쓰러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인생에 있어서 도미노 효과는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 도미노 효과,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도미노 효과, 성공의 열쇠. 성공을 하고 싶다면 베이비 스텝. 하나하나하나하나씩. 도미노 효과죠. 문제의 요점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룻밤이 아니라는 거야. 오버나잇이 아니고 시간이 지남이 중요한 거야. 성공이라는 거는 만들어지는 게 시퀀셜리하게 만들어지는 거야. It happens. 성공은 지금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일어나. One thing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쓰러지면서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뭐 약간 변형돼서 나왔죠. 하룻밤만에 되는 거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성공을 한다라는 거야. 하룻밤이라는 거는 동시에 성공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성공하진 않는다. 성공이라는 거는 연속적으로 하나 끝나고 되는 거지. 한 번에 팍 터지진 않는다라고 이제 가주시면 된다. 옆에 있는 것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표는 쳐드렸고, 주제, 제목, 요약.
빈칸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거는 요약문, 주제, 요지. 인간의 능력, 요약문, 주제. 얜 빈칸. 오케이. 9-1 빼줬죠? 오케이. 됐어, 그러면. 나머지 또 잠깐 한 15분이면 될 거예요. 쉬는 시간이. 아, 15분도 솔직히 많은데. 8시 20분. 예. 한번 더. 10강, 12강, 13, 11강 해가지고 한꺼번에 또 나가줘야 될것 같아. 바로 가고 싶은데. 아쉽구만. 20분에 봅시다. 그래도 좀 쉬었다가 해야 돼요. 집중이 안 되니까.